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제1편 행정법 통론, 행정상 법률 관계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시험에서 행정상 법률 관계에서는 지금 공법 관계와 사법 관계에서 판례가 있죠. 지금 왜냐하면 공사법 2원론을 취하고 있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 대륙법계의 법사상과 법제도를 개수해서 이렇게 이제 공사법을 갖다가 나누어서 공사법 2원론에 의해서 규율되기 때문에 공법 관계 같은 경우는 어때요? 개인적 공권이 침해되면 행정소송을 통해서 구제를 해줍니다. 이에 대해서 사법관계면 민사소송에 의해서 그 법적 분쟁을 해결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제 가장 기본적인 사항부터 해서 시험에서는 주로 이제 공법관계, 사법관계가 이제 그 난이도 조정 문제로서 잘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가끔씩 보시면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구별 학설, 이것도 이제 한 5년, 6년마다 한 번씩 나오고, 또 최근에는 서울시 문제 같은 경우는 또 행정주체가 인 것 아닌 것, 가장 기초적인 문제죠. 이런 게 나왔어요. 자, 그러면 먼저 천천히 우리 규례를 참고해서 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행정상 법률관계면 꼭 아실 것이 행정상 법률관계의 내용은 공권과 공의무관계예요. 그래서 행정상 법률관계면 바로 공법상 권리의무관계를 말한다. 그러면 여기 맨 처음에 나오는 것이, 자, 그러면 우리 행정상 법률관계하면 꼭 공법관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법관계도 있어요. 그래서 행정상 법률관계는 원칙적으로 공법에 의해서 규율되지만 또 예외적으로 사법관계인 경우도 있다는 것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1절 제3장 행정상 법률관계에서 1절 간단히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제2절 공법과 사법이 구별 나오죠. 이것은 대륙법계의 그 법사상과 법제주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그것을 개수했기 때문에 우리도 똑같이 들어가요. 그러면 이제 먼저 보시면 나머지 내용은 시험 잘 안 나와요. 안 나오고, 1번 보시고 2번 보시면, 그렇죠? 사실, 공법과 사법의 구별은 각 나라마다 실정법상 인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씩 차이가 있지만은 대동소이합니다. 그럼 두 번째 보시면, 공법과 사법을 왜 구별하는가? 구별 필요성이 있죠. 먼저 절차법상 구별실익이 있고, 이제 두 번째가 실체법상 구별실익이 있습니다. 절차법이란 것은, 그렇죠? 절차법과 실체법이 있는데, 개념 정의를 해보면, 실체법이란 것은 권리 의무 관계를 내용으로 하는 법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권리 의무 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실체법이라고. 그럼 실체법상 권리 의무 간에 법적 분쟁이 발생하면 이때 그 분쟁을 해결해 주기 위한 절차를 규정한 법이 절차법이 됩니다. 그래서 공법과 사법을 이렇게 구별하는 이유는 공법 관계는 공법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소송 유형은 행정소송으로 가요. 또는 헌법소송으로 갑니다. 이에 대해서 사법관계에 있어서는 바로 사법이 종류고, 그 다음에 소송 유형은 민사소송에 의한다.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거 가장 기초적이고, 이것이 바로 이제 기본적인 사항으로서 시험에서 꼭 묻는 문제가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밑에 보충학습 보시면 뭐 나오죠? 보충학습에 공사법 구별의 실익이죠. 자, 우리 그러면 절차법인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행정쟁송법이라고 해요. 행정쟁송법. 자, 여기에는 심판법이 있고 행정소송법이 있어요. 그러면 절차법에서 심판법상 행정심판, 그 다음에 행정소송법상, 그렇죠? 행정소송. 자, 그러면 여기 행정심판의 인정, 행정법원의 관할, 행정소송법 적용 이렇게 되어 있죠? 실제법 봐보세요. 공사법 원리 적용, 공정력 등 우월한 효력을 갖다가 긍정한다. 또 단기 소멸 시효. 이 단기 소멸 시효, 공법상 금전채권의 소멸 시효는 5년이에요. 원칙적으로 5년인데 바로 뒤에
뒤에서 행정상 법률관계의 원인에서 배웁니다. 아, 그 다음에 행정절차법이 적용돼요. 행정절차법. 아, 그래서 처분동의 절차에 적용되고. 자, 집행법, 자력강제와 행정벌이 행해지죠. 자, 사법관계 보시면 절차법 보세요. 아, 예, 별다른 절차법 없어요. 뭐 행정심판은, 아, 심판법, 예, 행정심판은 없어요. 민사관계에서. 사법관계에서. 그 다음에 민사법원의 관할, 그렇죠? 민사법원. 민사소송에 의해서 그 법적 분쟁을 해결하는 법원, 민사법원의 관할, 민사소송법 적용. 자, 실제법은 당연히 우리 사법관계는 사법과 사법원리가 적용되겠죠. 그 다음에 보시면 공정력 등 우월한 효력 부정, 장기 소멸시효, 불법행위시 민법 적용. 그렇죠? 사법관계에서는 불법행위시 민법에 있는 그 불법행위법이 적용됩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공법관계는 어떻습니까? 국가배상법이 있어요. 이 국가배상법. 자, 있고. 아, 그 다음에 사법관계는 사적 자치가 적용된다. 그 다음에 타력강제, 행정벌 불가. 이거 간단히 이렇게 좀 받으시고. 이런 부분은 가장 기초적인 것인데, 이게 전반적으로 우리 행정법 관계를 갖다가 이제 모아서 해놓은 것이고, 처음에서는 그 구조가 안 나와요. 안 나오고, 아까 막 처음에 들어간 때 말씀드렸듯이 공법 관계냐 사법 관계냐 이 판례에서 그 구별 그 문제가 잘 나옵니다. 아, 이런 기초적인 상식이고. 자, 이어서 공법과 사법의 구별 기준 나오죠. 자, 여기 이 공법과 사법의 구별 기준은 잘 나오는 파트는 아니지만 간혹가다 한 5, 6년, 6, 7년 잊을만 하면 나와요. 아, 그래서 최근에 나왔던 것은 우리가 좀 그동안 나왔던 것은 권력설하고 그 다음에 신주체설이 시험에서 출제된 바가 있어요. 간단히 그러면 이제 요 나머지 뭐 공법과 사법의 구별 기준 실정법에는 없고 학설과 판례에 맡겨져 있기 때문에 이제 학설을 보는 겁니다. 가장 흔히 우리가 이제 공법관계냐 사법관계냐 그 구별의 기준에 관해서 권력설 또는 성질설 복종설 이 세 가지 용어를 다 알아두셔야 돼요. 왜냐하면 바꿔서 낼 수가 있습니다. 권력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자, 국가와 우리 국민의 관계를 생각하시면 돼요. 국가와 우리 국민의 관계. 자, 이때 행정주체인 우리 국가가 우리 국민들보다 더 우위에 있죠. 우월적인 주의를 갖고 있죠. 이런 불평등 부대등 관계. 불평등 부대등 관계를 기하는 것이 바로 이렇게 공법관계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그래서 성질설, 그죠? 지배 복종 관계의 성질을 갖는 거, 불평등의 성질을 갖는 거, 그렇죠? 권력설, 행정주체인 국가가 우리 국민들보다 더 우월적인 주의에서 명령 강제하는 거. 이렇게 해서 권력설, 성질설, 복종설이 나옵니다. 일단 동그라미 1번 내용 보고 2번 내용도 비판 좀 보시고, 신주체설 봐보세요. 양가리 2번. 이쪽 부분은 뭐 크게 뭐 판서 필요 없어요. 읽어서 될 부분이어서 이것을 정리하시면 됩니다. 공권력이 담당자인 행정주체에 대해서만 권리 권한을 부여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뭐다? 공법이고. 자, 모든 권리 주체에게 권리를 부여하고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사법이라는 견해이다. 이거 신주체설이에요. 이 정도에는 쉽고 박스로 해서 이제 최근에 해서 신주체설을 묻는 문제가 나왔고, 한 6, 7년 전에 또 복종설이 나왔어요. 근데 이것이 시험에서 두세 번 정도 나왔어요. 한 6, 7년 사이에. 그러니까 많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그 다음에 보시면 네 번째 봐보세요. 공법과 사법의 연관과 교차가 있죠. 이것도 한번 시간 내서 보시면 돼요. 오늘날은 그 공법과 사법이 이렇게 일도 양단으로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공법과 사법이 서로 교차해요. 교차하는 영역이 있는데, 요새 우리가 이제 각종 사회법이죠. 사회법, 뭐 노동법이라든지 막 경제법 이런 거. 이런 것을 말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간단히 뭐 1절, 2절 봤고요. 제3절 봐보세요. 제3절 이제 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류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 도표를 보시면 행정조직법 관계가 있고 행정작용법적 관계가 있죠. 그러니까 행정상 법률 관계는 두 가지가 있다. 행정조직법적 관계와 행정작용법적 관계가 있다.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좀 보시면 여기 이제 행정상 법률 관계의 당사자가 바로 뒤에서 나옵니다. 자, 우리 행정 주체가 있죠? 이 행정 주체가 있고 이 행정 주체를 기준으로 해서 이게 내부가 있죠, 내부. 내부가 있고 이 내부를 넘어서 외부에 누가 있어요? 아, 그렇죠. 외부. 자, 내부에서는 행정 주체 내부에서는 내부 작용을 하고요. 외부에서는 외부 작용을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때 외부에 누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 예, 행정 객체, 행정 객체로서 그 사인. 아, 다시 말하면 이제 불독정 다수인으로서 일반 국민이 나옵니다. 이렇게 되죠. 이런 관계인데 지금 보시면 여기 행정 주체 내부 관계, 그죠? 행정 주체 내부 관계, 요 관계가 바로 행정 조직법 관계예요. 그렇죠? 먼저 행정 주체로서 행정 조직법, 이 행정 조직법에서 이 행정 주체 내부가 만들어지고, 그렇죠? 보시면. 행정 이 조직이 만들어지고, 그렇죠? 국가 행정 조직. 그 다음에 예, 조직 만들어지고, 여기에 행정 권한이 주어지고, 맞죠? 예. 그 다음에 보시면 그 기관 구성원, 기관 구성원이 만들어지죠. 바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실 때 이제 공무원 되시는 거죠. 아, 이런 관계를 규란법이, 그렇죠? 공무원이죠. 예. 자, 행정 조직을 만들고. 이 행정 조직을 만들었으면 이제 행정 권한을 주고요. 또 이에 대해서 자, 그렇죠. 행정 조직을 만들고 여기 내에다 여기 행정 조직 내에다가 행정 기관, 그죠? 기관을 이렇게 설치합니다. 그죠? 기관을 설치하고 여기다가 이제 행정 권한을 주고 또 그 기관 구성원인 공무원을 갖다가 규율한법. 이것이 행정 조직법이에요. 행정 조직법. 그러면 행정 기관이 우리 행정 기관이 이렇게 행정 조직, 그죠? 행정기관이 행정조직법에서 행정권한을 받아서 내부활동하고 나가서 내부를 넘어서 외부활동, 국가행정 목적실을 위해서 일반 국민에게 행정활동을 하는 형식을 취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걸 행정조직법 관계, 그럼 이 외부관계를 뭐라고 하는가? 이 외부관계. 그러니까 행정주체와 행정객체의 사이 관계, 행정주체와 행정객체를 갖다가 규율하는 관계, 행정작용법 관계라고 해요. 행정작용법 관계. 자, 우리 행정법은 용어만 익히셔도 거의 반이 끝납니다. 자, 그러면 이 도표 나왔으니까 일단 간략히 여러분들 우선 읽어서 될 부분이니까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이걸 참고하셔가지고 이런 관계예요. 그러면 우리 행정상 법률관계 도표를 봐보세요. 교재 행정조직법적 관계, 조직법적 관계, 행정조직 내부 관계가 있고 행정주체 상호간의 관계가 있다. 작용법적 관계 보시면 공법관계와 사법관계가 있고 공법관계는 뭐가 있죠? 권력관계가 있고 관리관계가 있다. 사법관계는 또 뭐가 있어요? 사법관계? 협의, 사법관계, 행정사법관계가 있죠? 이렇게 봐주셔야 돼요. 일단은 여기서는 그 시험이 이렇게 안 나오고 기본적인 사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넓은 의미, 광의 행정상 법률관계는 이렇게 행정조직법 관계와 행정작용법 관계를 말합니다. 그런데 보통은 행정상 법률관계, 보통 우리가 말할 때 행정상 법률관계 하면 협의, 좁은 의미에서의 행정상 법률관계를 말하고 바로 이 행정작용법적 관계를 말해요. 이거 상식이에요. 상식이고 사실은 우리 행정법을 공부할 때 이 행정조직법 관계를 먼저 공부를 하고 나서 이 행정작용법을 공부해야
하는 것이 논리적이에요. 순서인데, 왜 행정조직법적 관계를 사실 여기에서 다루고 더 이상 공부를 안 하는가? 사실은 7급 이상은 이 행정조직법 관계가 맨 뒤에 나와 있어요. 행정법 총론에 이 행정조직법 관계가 들어가거든요. 근데, 요걸 갖다가 시험 범위가 많아져가지고 이 시험 범위에서 제외해 있어요. 사실 9급 총론에, 행정법 총론에서 행정조직법을 갖다가 시험에서 그 범위에서 제외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행정작용법 위주로 공부를 하고 요거는 이제 관계된 것만 공부를 한 거예요. 사실은 행정조직법 관계를 먼저 공부하고 이걸 공부하는 것이 맞아요. 이해하기도 쉽고. 그런데 왜 행정작용법 관계를 갖다 주로 시험에서 많이 나오고 행정조직법 관계는 왜 시험에서 또 빼고 또 많이 안 나옵니다. 그 이유가 이 행정작용 요죠? 이걸 통해서 우리 국민들의 권익을 침해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행정법학에서는 주요 관심사가 국가 권력작용인 이 행정작용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갖다가 권익을 침해하니까 이 행정작용을 엄격하게 국회가 지정한 법에 의해서 이렇게 규율한다는 거예요. 규율하고 이것이 만약에 국회가 지정한 법에 위반한 위법한 행정작용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권익이 침해되면 행정구제를 해주겠다. 행정구제를 해주는 것이 주요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행정조직법 관계를 갖다가 사실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공무원 되시면 사실 이게 더 필요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우리 시험에서는 이게 더 중요해요. 그러면 일단은 여기까지 말씀드렸고, 지금 그래서 우리가 개설, 행정조직법 관계, 행정적용법 관계, 개론적으로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요거는 뭐 행정조직법 관계는 행정 조직 내부 관계, 행정 주체 상호간의 관계 이렇게 해서 이 정도 알아두시고 이 행정사 작용법 관계, 이 행정 작용을 통해서 그렇죠? 행정 주체에게 공권이 발생한다든지 우리 국민에게 공의무가 발생하고 반대로 이 행정 작용을 통해서 우리 국민에게 공권이 발생하고 우리 행정 주체에게 공의무가 발생 되는 관계. 요게 이제 행정 작용법 관계가 주요 관심사가 됩니다. 자, 그러면 시험 나오니까 간략히 이제 여기서 학생들이 조금 혼동하는 것이 있어요. 사실은 이 부분은 그렇게 크게 뭐는 않는데 제가 간략하게 정리를 하고 가야 돼요. 정리를 하고 초기 시험에서는 많이 여기 나왔지만은 지금 많이 안 나와요. 안 나오고 나올 수 있으면 뭐한 문제 이렇게 뭐 가끔씩 6, 7년에 한번 나올 수 있는 문제에서 좀 간단히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사실은 진작은 시험은 뭐가 나오겠어요? 시험은. 그렇죠. 바로 여기 관련 판례에서 판례가 공법 관계로 본 경우, 사법 관계로 본 경우, 이게 진짜 중요하죠. 예, 중요한데, 그렇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사항 공부하고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요거를 이제 빼가지고, 목차를 빼야죠. 빼가지고 써볼게요. 행정작용법 관계는 제가 말씀드렸죠? 꼭, 자, 원칙적으로 공법 관계예요. 공법 관계가 있죠? 이것이 이제 원칙적인 형태예요.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사법 관계가 있어요. 사법 관계가 있고, 이 사법 관계를 갖다가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국고 관계라고 합니다. 자, 광의 사법관계, 광의 국고관계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이것이 원칙적인 형태고, 이것이 이제 예외적인 형태입니다. 그러면 우리 공법관계를 보면 다시 한번 뭐가 있어요? 그렇죠. 권력 관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여기 관리 관계가 있어요. 권력관계, 관리관계가 있습니다. 이 사법관계도 마찬가지로 두 가지가 있어요. 좁은 의미에서 다시 한번 좁은 의미에서 사법관계. 요걸 갖다가 이제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고요? 예, 협의 국고관계라고 해요. 그다음에 있는 것이 행정사법.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이 관리 관계론, 그 관리 관계론, 행정 사법 관계론, 이것이 조금 혼동을 줄 겁니다. 이것은 이제 관리 관계론, 그렇죠? 권력 관계 관리 관계론은 프랑스에서 라페디에르가 이것을 갖다 주장했고요. 이어서 일본에서 권력 관계론, 관리 관계론, 권력 관계 관계 관리 관계론을 갖다가 일본에서 발전시켜요. 이 행정 사법은 독일 이론입니다. 거의 대동소이에요. 대동소이하다는 것을 알아두시고. 자, 일단 우리는 수험생이니까 일단은 시험에 나올 수 있는 형태로 공부하셔야 합니다. 자, 우리 권력 관계가 이게 바로 본래적 의미의 공법 관계예요. 이게 본래적 쓸게요. 본래적 의미에서의 공법 관계예요. 이 관계는 행정 주체에게 뭐가 인정돼요? 행정 주체의 우월적 지위가 인정돼요. 따라서, 자, 일정한 특질, 자, 행정 주체의 우월적인 지위가 인정됨으로써 행정 주체에게 뭐가 인정돼요? 예. 자, 그렇죠? 아, 그렇죠? 예를 들면, 자, 행정 행위. 행정행위의 공정력 등이 인정돼요. 자, 이런 것을 그 내용을 하는 특질로 하는 권력관계 같은 경우는 바로 무슨 법이에요? 무슨 법적인 거죠? 원칙적으로 그렇죠? 원칙적으로 공법 적용돼요. 원칙적으로 공법 적용. 소송 유형은 뭐죠? 유형은 행정소송이 됩니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그 골격이에요. 자, 관리 관계론인데, 이게 좀 문제가 돼요, 사실은. 1번 이론인데. 자, 이거 보세요. 행정 주체가 공법 관계니까, 행정 주체가 공공복리 실현을 위해서, 공공복리의 실현을 위해서 공기업 경영 관리 활동을 하더란 거예요. 또는 공물 관리 작용 등을 하더라. 자, 행정 주체인 국가 등이 공공복리를 실현해서 공기업 경영 관리 작용이라든지 공물 관리 작용을 하더라는 것이죠. 자, 보시면. 그런데요, 여러분들, 가만히 보세요. 기업을 갖다가 경영 관리한다. 일정한 물건을 갖다가 관리한다. 관리 활동한다. 자, 사실은 여러분들 어때요? 기업 경영 관리 활동한다. 행정 주체인 국가 등이 공익 실현을 위해서, 즉, 공공복리 실현을 위해서 이 공익을 위해서 기업 경영 관리 활동을 하더란 것이죠. 또 공물 관리 활동을 하더란 것이죠. 그래서 이 관리 관계의 본질이 뭐냐? 잘 보세요. 왜 노란 거로 하는지. 본질이 뭐예요? 사법 관계예요. 비록 공공복리 실현을 위해서 한다더라도 그 본질 관계 뭐라고요? 사법 관계예요. 본질 관계가 사법 관계예요. 그러니까 공공복리를 위해서 이런 국가 등이 공기업 경영 관리 활동을 하더라도 이것을 위해서 한다더라도 그 본질 내용은 기업 경영 관리 활동이니까 그 본질 내용은 뭐냐? 사법 관계라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이, 자, 그래서 원칙적으로, 사법, 그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사법이 적용됩니다. 중요합니다. 원칙적으로 그래서 사법을 적용한다. 사법을 적용하고 법적 분쟁이 발생하면 뭐로 한다? 사법입니까? 뭐죠? 민사소송입니까? 행정소송입니까? 그렇죠? 이거 행정소송 아니에요. 민사소송에 의해서 그 법적 분쟁을 해결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봐보세요. 그렇죠? 이 공공성을 띠니까, 즉 공공성을 띠는 범위 내에서 뭐란다? 그렇죠? 그렇죠? 예, 공법을 적용해요. 어? 공법을 적용해야 한다. 소송 유형은 당연히 뭐다? 행정소송에 의해야 한다. 이런 내용이에요. 이게 키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있고, 아, 그래서 이 관리관계를 갖다가 뭐라 한다고요? 여기는 본래적 의미 공법관계죠? 그래서 이거 갖다가 관리관계를 전례적 의미의 공법관계라고 해요. 여기까지만.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볼 것이 없어요. 특히 여러분들, 사법관계, 국고관계, 다른 말로 사경제 관계, 같은 말이에요. 하고, 여기까지요. 그럼, 예, 우리 사경제 관계죠? 순수한 사법관계예요. 순수한 사법관계니까 당연히 여기는 사법 적용, 그렇죠? 소송 유형은 민사소송에 의하겠죠. 자, 근데 이제 이것은 이제 그 다음에 행정사법부인데, 요거는 그 이 관리관계와 대동소예요. 다만 이것은 독일서 주장된 것이고, 제가 이제 요 개념을 설명드리면 요 개념을 약간 달리 설명하는데 사실 내용이 똑같아요. 행정사법 같은 경우는 행정 주체가 누구예요? 국가 등이 공행정 목적 실현을 위해서 똑같잖아요. 공행정 목적 실현을 위해서 행정 주체가 공행정 목적을 갖다가 실현 목적을 위해서 사법 형식을 이용해서 행정 작용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똑같아요. 똑같으니까 이거 어때요? 이거 똑같죠? 그래서 행정사법도 마찬가지로 비록 공행정 목적을 위해서 하지만 이게 사법 형식을 이용하는 행정작용 형식에서 이게 또 원칙적으로 사법관계예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사법적용 민사소송에 의하여야 한다. 아주 예전에는 많이 나왔어요. 이거 많이 나왔죠? 이거 뭐 행정소송 바뀌면 틀린 거예요. 공법 적용, 행정소송 하면 틀린 지문이 나와요.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사실은 여기까지 기본적 이론이고, 여러분들 보시면 그 우리 교재 그 관련 판례 있죠? 요거는 여러분들 그 공법 관계로 본 거, 판례가 사법 관계로 본 거, 이건 목숨 걸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우리 당락을 결정할 수 있는 난이도 중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법관계 3개 나오고 사법관계 지금 한 18개 나오죠. 무조건 남겨주셔야 돼요. 여기 남겨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체적 예의죠. 공법관계, 사법관계 다시 한번 제가 해놓고 있어요. 이걸 갖다가 이제 여러 번 읽으셔서 감각을 이렇게 해놓으셔야 돼요. 문제도 많이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행정상 법률관계의 당사자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행정상 법률관계의 당사자면 여기 이제 나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행정상 법률관계의 당사자 누구예요? 당사자 행정주체하고 행정객체를 갖다가 뭐라고 해요? 행정상 법률관계의 당사자라고 합니다. 당사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행정상 법률관계의 당사자 행정객체는 보통 사인이 돼요. 사인. 우리 개인이죠. 개인인 우리 일반 국민. 그런데 주의하실 것은 이 행정객체 있잖아요. 국가가 행정객체가 되는 경우는 없어요.
그런데 국가에 대해서 우리 공공단체는 예외적으로 행정주체가 됩니다. 간단히. 그렇죠? 보통 행정상 법률관계의 당사자, 행정주체가 있고 행정객체가 있는데, 행정객체는 사인이 행정객체가 되는 것이 원칙이에요. 원칙인데, 이렇게 예외적으로 공공단체가 행정객체가 되는 경우도 있다. 국가에 대해서 공공단체가 행정객체가 되는 경우는 있어요. 하지만 국가가 행정객체가 되는 경우는 있다, 없다? 없다. 자, 이렇게 놓으시고. 그럼 제가 이제 먼저 행정객체를 설명드린 이유가 이 행정주체를 알아보기 위해서래요. 이 행정주체를 알아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 여러분들 여기 좀 봐보세요. 자, 우리가 다시 한번 목차를 빼볼게요. 행정주체다. 자, 우리 행정주체는 맨 먼저 국가가 나오죠. 두 번째가 뭐 나와요? 공공단체가 나와요. 세 번째가 국가 또는 공공단체로부터 공무를 위탁받은 자를 뭐라고 하죠? 공무, 수탁. 위탁을 받은 자니까 공무수탁, 사인. 사인은 보통 행정객체가 되는 것이 원칙인데, 이렇게 예외적으로 법률이 근거가 있을 때, 법률이 근거.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뭐라고 하죠? 법률이 근거, 법률 유보에 의해서 이렇게 사인이 되는 경우. 바로 나옵니다. 바로 실정법에 의해서 인정돼요. 이때 실정법에서 국가나 공공단체로부터 우리 사인, 개인이 공무를 위탁받은 경우, 이런 경우는 행정주체가 예외적으로 됩니다. 자, 그러면 국가는 다알 것이고, 여기서 처음 나올 것은, 공공단체도 그렇게 나오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제 최근에 와서, 국가직에 오래 와서 보니까 행정주체가 아닌 건 나왔더라고요. 참 오랜만에 나왔어요. 2006년도 이상 이전에 처음 나왔다가 지금 처음 나왔어요. 근데 일단은 알아두죠. 공공단체는 우리가 지방자치단체. 두 번째가 뭐가 있어요? 공공조합. 다른 말로 공법상 사단법인을 갖다가 공법상 사단법인을 공공조합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공재단 봐보세요. 공재단. 그 다음에 영조물 법인이 있습니다. 영조물 법인이 있어요. 지방자치단체는 광역 지방자치단체가 있고, 그 다음에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있죠. 광역은 뭐 특별시, 서울특별시, 그죠? 특별자치시. 그 다음 또 뭐가 있어요?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 특자도, 특자시, 특자도. 요건 세종 특별자치시죠? 세종 특별자치시, 서울특별시, 세종 특별자치시, 제주 특별자치도. 그 다음에 뭐였어요? 광역시. 광역시죠? 광역시. 그 다음에 도가 있어요. 도. 기초는 우리가 보시면 뭐가 있어요? 시, 군, 구. 이때 군은 자치구를 말합니다. 자치구.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일단은 요 정도로 이렇게 한번 그 종류 이렇게, 이런 개념을 통해서 한번 책을 통해서 읽어봐 주시고요. 이것은 공공조합이고, 공법상 사단법인을 말하고, 이것은 공법상 재단법인을 말하고, 영조물 법인은 공공조합과 공재단의 요소를 두개다 갖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서울대학교 보세요. 서울대학교는 인적 요소, 재학생 교수님들 계시죠? 그다음에 물적 요소, 대학 토지도 있고 건물도 있죠? 그러니까 이런 사단법인 요소와 재단법인 요소가 모두 갖춰진 거. 국립대학 중에서 서울대학교는 이제는 영조물 법인이에요. 나머지 국립대학은 아직 그 독립되지 않았어요.
법인격이 주어져 있지 않고 교육과학기술부 내의 일개 행정조직단위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 국립대학 중에 유일하게 서울대 설치법이 만들어졌죠. 특별법. 그래서 영점을 법인이 됐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처음 나올 것은 요거예요. 요건데 공무수탁 사연에서 꼭 알아두실 것은 우리 교재 보면 쭉 나온 막 별정 우체국장, 사립대학교 총장, 그죠? 이거 상선의 선장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주의할 것은 쭉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판례가 자 보시면 소득세법상 원천 증수 의무자가 있어요. 소득세법상 원천 증수 의무자가 공무수탁 사인으로서 행정 주체가 되는가? 판례는 부정. 중요하죠? 판례가 중요해요. 판례는 부정합니다. 우리 행정법 학회 도서는 긍정하죠. 긍정하지만 판례가 부정한다. 이거 꼭 알아두셔야 돼요. 이거 시험 꼭 나와요. 여러 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일단은 여러분들 우리 그 행정상 법률관계 당사자에서 개설 행정 주체 그죠? 이렇게 좀 뭐 종류 뭐 의 종류 나오고 이렇게 나오죠? 예. 나오고 일단은 요거에서는 한번 쭉 읽어 주시면 돼요. 특히 여러분들 여기 공무수탁 사인성 그 좀 중요한데 요거 하고 좀 봐두시하고 잠깐요. 여러분들 그 공무수탁 사인 나오죠? 요거 한 가지만 명확히 기억해 주시면 돼요. 하고. 다른 건 이제 그 필요치는 않고요. 시험이 나올 것은 여기까지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쭉 보시면 권리의무의 특수성 있어요. 그 다음에 권리구제의 특수성 또 읽어보시고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여기 이제 여기까지만 그 4절 행정법 관계 당사자까지만 하겠습니다. 10분 쉬었다가 다시 6절 들어갈게요.